좋은데요? 천천히 둘러봐요. 네. 주방도 모시고. 아, 근데 진짜 이거 다 옵션이 맞아요? 네네. 전에 사시던 분이 뭐 파티룸 하셨다고 했나? 근데 이거 그냥 다 두고 간대요. 완전 풀 옵션. 여기 식탁까지 다. 와, 여기 식탁까지요? 네. 아니 진짜로 너무 좋은데요? 아니 이 가격에 이거면은 저 이사하고 나서 어차피 또 다 사야 되는 것들인데 네. 이거 다 있네요? 그럼요. 딴 데 가서 이 가격이죠. 딸랑 방 한 개. 진짜 작은 원룸 하나. 맞아요, 맞아요. 그거밖에 안 되겠다. 아, 이제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보증금 천에 얼마? 뭐 최소 80은 주셔야죠. 아, 80도 싼 거죠. 아, 네. 잠깐만요, 아저씨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80이요? 누구예요? 아, 저 여자분은? 부인인데요? 아, 부인이 있으셨구나. 아니. 저 여자 부인이 아니라 여신. 아, 여신이요? 여신이죠. 부인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. 네. 여신. 아, 신혼이셨구나. 아, 네. 그럼 여기가 더더욱 좋겠는데요? 어? 다른 뭐 풀옵션 돈도 안 들어가고. 깎아줘요. 너무 비싸다. 아휴, 양부지시네. 그러면은 딱 잘라서. 40이요. 40이요? 에이, 농담하시는 거죠? 아니, 80짜리를 어떻게 40 해드려요? 아저씨, 여기 수압 되게 약한 거 알죠? 이 정도 수압이면 샤워할 때 되게 답답해요. 이거 우리가 계약 기간에 감당하고 살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0. 마이너스 10이요? 그리고 여기 창문 봐요. 이렇게 큰 창문이면 겨울에 100% 결로 있어요. 그리고 봄부터 곰팡이 필 텐데 그것도 우리가 감내하고 살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10.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것들 다 저희는 필요 없는 거니까 결국엔 우리 돈 내고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10. 아, 저 아가씨, 아가씨.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죠. 40은 좀 너무한 것 같고 60에 55. 아니 완전 깍쟁이시네. 아니 어떻게 요즘 이런 여자분을 만났어요? 아, 잘 살겠다, 잘 살겠어. 아, 네. 네. 아저씨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? 들었지? 여자분이 이렇게 아름답고 똑부러지시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여자분을 잡으셨어요? 술이에요, 술. 당연히 술. 아, 술. 술이 최고네. 다음 주 화요일에 이사하신다고 했죠? 어, 예, 화요일 날 이사하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럼 저는 지금 일이 있어서 좀 나가볼 테니까 나가실 때 문만 좀 잠궈주시고 아니면은 그냥 주무시고 가셔도 되고 어차피 들어오실 거니까. 아니에요. 저 가야죠. 아, 네. 저희가 빌 받으면은 자고 가든지 할게요. 빌 받으면요? 아, 그러면은 난 가야겠다. 가볼게요. 네, 네, 들어가세요. 네. 빌 받으세요. 네, 네. 저 안녕하세요. 저 둘러보고 가겠습니다. 네, 네, 네. 나 오늘 처음 본 거다. 황금돼지라도 나왔어? 아니, 아정당에서 의사 청소 서비스 받고 인터넷 정수기 바꿔가지고 최대 77만 원 받는 거. 약정 끝나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잖아. 아정당에서 의사 청소 서비스가 된다고? 너 탁재훈이 광고하는 거 못 봤어? 당일 추가 비용 절대 없는 비대면 견적에 문제 생길 시 아정당 본사 차원에서 100만 원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다니까? 이제 아정당에서 의사 청소 서비스 한 번에 받고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, 정수기 최대 30만 원까지 설치 당일날 받을 수 있네? 그래,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해봐. 단통법 해지로 휴대폰 최대 50만 원, 기기값 할인까지 가능하니까 같이 상담 받아봐. 아정당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 최신 포디비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.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의사 청소까지 365일 우리 집 생활지원금 지킴이 아정당. 어쭈, 한숨 쉬네? 너 지금 나 때문에 얼마를 번 건 줄 알아? 아니, 행복해야죠. 한숨이 나오네, 행복해서. 행동 오해 안 하게 똑바로 해라. 아, 네. 뭐, 여부가 있겠습니까, 뭐. 아, 근데 저희 여기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 이쁘지? 분홍분홍하고 너무 이뻐. 인테리어 할 것도 없고. 아, 분홍분홍하고 이게. 아, 이게 마음에 들어요? 그럼 너는 마음에 안 들어? 어? 내가 25만 원이나 깎았는데
마음에 안 드냐고. 어? 말해봐. 아니요.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 말 하려고 그랬죠. 우와, 여기는 침대도 있네. 저번에 너네 집은 침대도 없어가지고 자는데 얼마나 신경 쓰는 줄 알아? 에이, 뭘 불편해서 뭘 잠을 못 자요. 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뭐 잠만 잘 자더만. 갑자기 네가 덮치기라도 하면 신경 쓰이지. 침대도 아니고. 아니 제가 그걸 왜 덮칩니까? 아이고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. 당황하는 것 좀 봐. 또 당황하네. 아무튼 놀리는 재미를 못 끊겠어. 저기 이거는 꼭 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. 저희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지금 하게 됐잖아요. 그러면은 서로 말하는 거나 이렇게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서 서로 오해가 없... 어? 불풀이다. 아, 나 저기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. 아, 저기 사람 말하고 있는데. 애기네 애기. 아 그 재밌어요? 그럼 뭐해? 여자가 넘어져 있으면 일으킬 생각을 해야지. 빨리 와. 별의별 다. 아 이걸 왜? 에이씨. 자 일어나요. 어? 아이 장난하지 말라니까. 넘어졌잖아. 왜 이렇게 장난을 해요? 알았어, 안 할게. 근데 손 좀 치우지. 뭔 손이요? 네가 잡고 있는 그거 공 아니거든? 에? 동그란 거 이거 뭐 동그 공? 우와! 우와! 죄송해요. 나는 이게 다 둥글둥글해가지고 이게 공인 줄 알았는데 말랑한 공도 있나 보다. 실수니까 넘어가 줄게. 나가서 커피나 사와. 진짜 넘어가는 거죠? 감사합니다. 커피 티? 네, 알았어요. 내가 사갖고 올게. 진짜 실수. 알았죠? 오해하면 안 돼요. 아이고. 와. 깜짝이야. 놀랬네. 얼굴 빨개진 거 아니야? 쪽팔려. 침대 푹신푹신하고 좋다. 그런 침대가요? 그러네. 이제부터 여기서 꿀잠 자면 되겠다. 뭐야, 너도 여기서 자게? 넌 저기 소파 가서 자야지. 아, 저는 소파 가서 자라고요? 그래, 침대 사이즈가 작은데 어떻게 같이 자? 에이, 무슨 소리예요? 내가 지금 얻은 데, 나 여기서 침대 잘 거예요. 그래, 그럼 침대에서 자. 대신 아까 내 거 잡은 거 경찰한테 가서 다 말해버린다. 역시 침대는 아리따운 여성분이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전 그 말 하려고 그런 건데, 전 침대 이렇게 청소는 제가 하겠다 그 얘기한 거죠. 그치. 근데 여기 뭐 파티룸 썼던 데라 그런가 별게 다 있네요. 여기 뭐 드레스도 있고 뭐 교복 같은 것도 있네. 교복? 왜? 내가 입어줘? 아니요. 왜 됐어요? 무슨 교복을 입어요? 내가 입어준다잖아. 내가 입어줄게. 됐어요. 내가 괜찮다니까? 입는다? 아니요, 진짜 괜찮아요. 진짜 괜찮으니까 안 입으셔도 돼요. 다 버릴 거예요, 버릴 거. 야, 너 진짜 너드남이네. 됐고요. 이제 문 닫고 이제 가죠. 아, 여기 너무 좋은데. 아, 오후만 더 있다 가자. 오랜만에 편하게 누워있으니까 잠아. 그래요. 그러면은 30분만 좀 자요. 나 차에 가서 있을 테니까 다 일어나면 전화해요. 가지마. 나 자고 일어날 때까지 옆에 있어. 혼자 있기 싫단 말이야.